저기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 혹시 인스타 확인하셨나요? 인스타요? 저희 인스타에 다 공지 나와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언제 그걸 다 확인해요? 그냥 말해주세요. 아, 저희 영업 방침상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어딘지 말했으면 진작 끝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인스타 타령하시는 거예요? 불만사항은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야! 아, 죄송해요. 화장실은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있으세요. 야, 너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꾸 컴플레인 들어오잖아. 뭔 일이야? 아, 그 상희가 자꾸 인스타 DM 확인하라고 그러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요. 상희가 잘 대응했네. 야, 너가 자꾸 받아주니까 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 만만하게 보면 네가 책임질래? 네? 상희야, 일은 다음에 하고 담피고? 네, 좋아요. 아, 쏘리. 저는 일진 두 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사장 안 왔어? 응. 아싸, 개꿀 빨대가 끝내야지. 근데 오늘 사장님이 물건 들어온다고 그거 다 정리하고 가래. 에? 넌? 나 이제 곧 퇴근이라서. 하고 퇴근하면 되잖아. 뭐? 싫어? 아, 싫냐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쫄? 아이, 야, 장난이야. 아, 맨날 내가 했잖아. 아, 지금 나한테 일 떠넘기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아, 똑같은 시급받으면서 나만 일하는 거 존나 짜증나네. 사장한테 말하고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임. 오늘 손님 별로 없어? 아, 방금 좀 한가해졌어요. 야,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청소라도 좀 하고 그래. 사장님, 제가 이미 다 해봤죠? 아, 우리 상이. 아,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아, 어떻게 그래요? 저 담배 땡기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좋아? 그러니까 한이야, 곧 있으면 물건 오니까 알아서 정리 좀 하고. 저 이제 퇴근이나. 둘은 친하다는 핑계로 저에게 일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응, 할머니. 나 근처 카페 왔어, 일로 와. 어, 같이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자. 알았어, 내가 시켜놓을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네? 저희 카페는 노시니어존이라서 그쪽 할머니는 이용 불가하십니다. 아니, 커피 먹는데 나이 제한이 어디 있어요? 네네, 있어요. 저희 카페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이라서 이용 불가하십니다.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사장님 방침이어서요. 근데 지금 사장님 안 계시니까 편하게 있다 가세요. 너 같으면 이런 말 듣고 먹고 싶겠니? 다신 여기 오나 봐라. 아, 나이 처먹었으면 집에 나 있을 것이지. 커피를 처먹었어. 야, 넌 안 늙냐? 어! 저렇게 안 늙음? 상희, 상희! 오늘 마감치고 술파티고? 비싼 술 꽁으로 생김. 헐, 대박. 장안이 먼저 보낼게요. 오키, 오키. 이따 봐. 야, 장안이. 너 퇴근해. 응? 왜? 나 약속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너 내일 오픈이잖아. 가서 빨리 쉬어. 그래? 근데 너 마감할 줄 알아? 그냥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 가르치게? 아, 아니야, 알았어. 고마워. 짠! 와, 와, 진짜 여기서 마시니까 완전 술집 같아요. 아, 맨날 몰래 먹느라 개 힘들었는데. 아, 몰래 마신대, 씨. 존나 하찮아. 아니 근데 진짜 술 존나 맛있지 않아요? 나 클럽 하는 친구한테서 받아온 거야. 클럽? 사장님! 사장님 친구 가는 거 하면 저 한 번만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싸! 짠, 없는다? 아, 진짜. 짠짠짠짠짠. 짠! 아, 마이 갓. 슈퍼샤이 이거지. 슈퍼샤이 슈퍼샤이.
애새끼 존나 음치네. 야, 니도 존나 듣기 싫거든? 야, 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고 어쩌 비교해. 아까부터 반말이지, 애새끼가?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애새끼? 미시랄. 야, 난 그래도 사장이고 넌 알바생이잖아, 이 새끼야. 그래, 고마워서 부럽다, 어?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데 취미로 카페 하기? 야, 뒤질래? 미안, 근데 사실이잖아. 와, 고딩인데 존나 노안이라서 받아줬더니 와, 이렇게 배신하네? 야, 내일부터 나오길 싫냐? 어? 머리와 쭉 급할 수 있는데! 와, 존나 널 때리네, 이년! 야, 없어, 없어. 이게 뭐야? 사장님! 야, 진상이! 아, 머리 아파. 아, 왜 깨워? 곧 오픈인데 이렇게 어지럽히 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서 치우세요. 야, 아, 네가 오픈 담당인데 왜 우리한테 시켜? 야, 네가 어지러운 건 네가 치워야지. 한이야, 나 속이 쓰려서 밥 좀 먹고 올 테니까 이거 대충 치워줘. 네? 제가 왜 사장님 밤새 마신 술병까지 치워야 돼요? 알바비 주잖아. 부탁해. 야, 상희야, 가자. 아, 고마워. 상희, 해장술 콜? 아, 좋지. 아니, 어제 얼마나 먹은 거야, 저희? 야, 너 진짜 기억 안 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미성년자랑 술 마셨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뭐야? 어? 아, 씨발. 야, 장한이 지금 어딨어? 야, 장한이! 아, 씨발, 문도 잠겼어. 저 찾으세요? 야, 너 이런 걸 붙이고 가면 어떡해? 전 두 사람 신고하고 오느라 바빠서 영어 못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 오늘 본사에 신고 넣고 왔거든요. 오늘 말고도 규칙 위반 꽤 나왔었던데요. 뭐? 최소 영업정지에 잘하면 사장님이 바뀔 수도 있다던데. 아, 진상이 넌 그냥 잘리는 거 같아. 야! 아, 씨발. 아, 죽겠네. 영업정지를 당했고 상희도 잘린 뒤에 알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루디고입니다. 쿠키 영상은 인스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야, 나 밥 먹고 올 테니까 이거 좀 대충 치우고 있어봐. 네? 야, 상희야, 가자. 제가 왜 사장님 밤새 마신 술병까지 치우고 사장님! 야, 장한이! 아, 나구나.